한국의 표준어 위에 각자 지역의 사투리가 있습니다. 아랍어로 생각하면 표준어는 보사처럼 그리고 사투리가 암미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사투리를 알게 됐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 표준어 서도 억양이 다른데 이거 각 사투리 억양이 묻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표준어부터 배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어 먼저 알고 나서 동영상으로나 음악으로 사투리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표준 한국어도 매력적이지만 더 많은 이집트 분들이 한국 사투리에 관심을 가져 여러 지역 출신의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강을 볼딱 경산도 청천도 볼딱 전라도 마 모라카노 마 모라카노 설강을 볼딱 경산도 청천도 볼딱 전라도 우리가 볼다고 전하는 게 우리 멋져 몰라 먹을라게 아들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고양이 되고 아닙니까 계속 오늘의 사투리 랩으로 모시마 가시다 친구들 말과 한번 놀아봅시다 혹시 이런 것도 안녕하시지 미모세요. 유튜브를 하겠냐? 힘들어도 뭔가 바뀌어 있지만 나와서 즐겨. 오늘 여러분들과 사투리에 대해 함께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 사투리로도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